안녕하세요. 쫀득TV 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수영이 너무 멋있어 싶으니까. 고맙습니다. 드래곤볼에서 뵌 것 같은데. 드래곤볼. 머틀도사 얘기하는 건가? 부천도사. 부천도사. 네, 네. 저희 이제 오늘 주제가 관상은 과학인가? 요런 주제로다가 이제 친구들 관상을 좀 보는 그런 특집인데 시작하기 앞서서 관상학이란 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관상이 과학이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과학은 과학인데 앞에 유사가 들어가. 유사가. 네. 예전엔 과학이었는데 요즘은 과학이 아닌 거. 아무튼 이제 오늘 좀 예. 관상을 볼 건데 이제 예. 보통 관상을 볼 때 어떤 위주로 좀 보나요? 그것도 조건에 따라 다른데 돈 좋아하세요? 네. 그럼 돈 있는 남자를 만나려면 코가 이 복스러운 남자를 만나야 돼. 야, 근데 세 사람 다 코는 다 복코네. 아, 그래요? 세 사람 다 네. 복코 돈 들어온 코라면 네. 이 쫀득TV 이거 수입 짭짤하다는 얘기인데 점 열어보자! 그리고 여기 또 점이 있네 왼쪽에. 아 이거 그린 거예요? 에이 그거 안 되지. 그거 눈물점. 짭 좋은 거예요? 아이 안 좋지. 눈, 요 눈꼬리는 배우자, 네. 눈 밑은 자녀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동산 이렇게 가는데 좀 슬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찍는 게 좋아요. 죄송한데 눈물 좀 있으신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장정인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어마도다! 쫑득! 관상을 쫙 한번 보죠. 자 이제 어디가 제일 궁금하세요? 눈은 아주 좋네. 예. 눈의 모양보다 눈빛이 나야 돼. 반짝반짝한. 여기 지금 네 분 다 눈빛이 살아있잖아. 왜 우리 그 영화 네. 영화 그 범죄의 전쟁인가 거기서 예. 그 얘기죠. 살아있네. 뭐 태종대에서 그러잖아. 예, 예. 유명한 배우가. 아, 그죠. 네. 그 사람 성대모사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안 돼? 안 되면 어떡해. 내가 황희돌상인가? 권성모 양반! 맞아. 얼굴이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얼이 들어가 있는 동굴. 이게 얼굴이야. 얼은 정신, 마음. 눈빛을 통해서. 왜? 눈이 마음의 창이니까. 야, 그렇게 되는 건 예쁜 척 하려고 화면에 다 나오고 있어. 아, 그래? 전체적인 좀 손 밸런스는 네. 어떤가요? 야. 일단은 머리를 완전히 드러내야 돼. 아, 네. 그럴 수 없네. 자, 됐어요. 아니야. 네. 일단은 네. 이마의 요 비율하고 네. 눈과 코의 비율하고 네. 입과 턱의 비율이 1:1:1이 나오는 게 황금 비율이거든요. 네. 우리 저 최소미 양은 이마 비율이 좀 작아. 맞아요. 저 이마 비율은 초년의 직업운이거든요. 초년에 열심히 해도 뜻대로 안 돼갖고 마음 상할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년에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밭을 가셔야 돼요. 이마가 그래요. 잘 되네요. 얼마나 더 잘 되나요? 얼마나 잘 되네요. 잠깐만. 네. 너무 가까워요. 아, 됐어 됐어. 일반인들은 미간이고 우리는 이제 명궁이라 그래. 여기 뾰드락지 났어. 선생님! 야 놀랐대요! 야 놀랐대요! 아니 이걸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뾰드락지가 났다는 것은 네. 중간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금 답답하고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스트레스 받고 좀 꼬였다 이렇게 봐야지.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제 조짐이라고 봐야죠. 그거 빨리 생기기 전에 빨리 짜! 빨리 짜! 빨리 짜겠네. 안 그래도 오늘 짰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를 광대뼈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관상에선 관골. 두각을 나타내느냐 실력을 나타내느냐 네. 여기가 살짝 올라왔어. 이건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거지. 끼가 있고 실력이 있는 거지. 끼가 있네. 네. 실력 있는 거야. 역시. 착 발휘할 수 있는 라이징 스타 거. 최소미. 네. 입술은 아유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네.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웃으면 보기 와요. 아니 우리 저기 저 쫀득님도 입꼬리 위로 올라갔어요. 네. 네. 웃으면 보기 와요가 그게 맞는 거예요. 네. V라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V라인이 아니라 양악에 살아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거 돈 들여서 양악 수술하시면 안 돼. 그러면 돈 나가고 밥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수민님은 이런 상이 아니라 좋은 상이네 그냥. 그냥 좋은 상이네. 괜찮은 상이에요. 근데 원래 양악할라 네. 했었거든요.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아니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심성을 알 수 있나요? 관상학적으로? 마음이 밝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남한테 베풀고 살면 마음의 창인 눈을 통해서 얼굴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상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도 좋은 거예요. 그럼 소민님 봤을 때 인성? 인성이 어떨 것 같은지. 강할 것 같은데 네. 약해요. 외강 내요. 우리나라 남성들 70%가 다 외강 내요.
부가적으로 아, 무슨 상이라고 하나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옷 입는 것만 보고도 양반, 쌍놈 딱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양반입니까 쌍놈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경찰 같은 거. 아, 그 당시에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약간 그 기생들이 사실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예인도 잘하고 다 했거든요. 네. 그거하고 두 개가 겸비가 되는 거죠. 내가 볼 땐 그래. 조선역캠 황진이상. 좋아. 중득. 선생님이 봤으니까 한 명씩 또 다른 분들. 네. 미미짱 가시죠. 아 저희가 갈까요? 얼굴이 굉장히 의리 있는 얼굴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네. 의리상이라. 이제 이마가 못생긴 건 아닌데 조금 네, 저 좁아요. 이제 눈썹으로 들어오면서 눈 모양 좋습니다. 눈 모양 좋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뭐 주먹하다가 여기 이렇게 맞은 적이 있어요? 코가 약간 좀 네, 휘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맞아서 휜 건 아니고? 방송에서 말한 방 터져서. 뭐란 거야, 너? 너 뭐라고 산 거야, 도대체? 재물이 아. 이게 쫙 뻗어야 되는데 아. 모양은 좋았는데 휘었어. 그러니까 돈이 새 나가고 3000% 빠지게 되는 거지. 아. 죽였어야 돼. 요런 눈의 모양. 도네이션? 자꾸 이 크게 흘려도 지금 그 상태. 입꼬리 또 위로 올라가시고. 아, 그렇죠. 입 모양도 좋고 양악 살았고. 그래서 아, 근데 광골이 좀 안 나왔네. 아, 광골. 네. 아, 여기가 좀 밋밋하네. 네. 관상만 봤을 때 전체적인 인성은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시 외강 내유형에 가깝고 아. 굉장히 의리지형이다. 의리지형.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사람은 한 방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오~ 고생 너무 많이 했어. 오, 30 직업으로 봤을 때는 아까처럼 약간 기생이라던가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름을 날리고 옛날로 치면은 장군이나 그런 포졸 이런 거 이제 좀 높게 올라가는 거죠. 포졸이 그거 아니면 역시 이쪽처럼 그 기생. 아, 난 좋아. 난 좋아. 뭐야? 목표에 따라서 따라 올라가는 남자. 아 그러니까 그거 채팅 제일 좀 해주세요. 자 아까부터 그거 보고 있었어. 왕의 남자라잖아. 왕복에서 중득. 아 이거 험하다. 얼굴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예민하고 아, 똑똑해. 어, 특수 전문 이익에 종사하고 조직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조직. 이제 한번 꺾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얼굴 외형이 이게 이마가 커도 좀 문제야. 와 너무 네. 크다. 이마 눈 갖고 입가 턱이 거의 1대1대1의 비율로 나오는데 조금 아쉽게 이마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비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는 거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년하고 말년 아주 좋고요. 혹시 뭐 어렸을 때 뭐 안경 끼고 다녔어요? 네. 이현규님 천원 감사합니다. 네. 네. 어렸을 때 안경 끼고 다녔던 분들이 또는 저처럼 안경 끼고 다니는 사람이 벗으면 이렇게 눈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이런 게 있거든요. 눈은 이렇게 들어가 보이면 좀 안 돼. 그래요? 어두워 보이고. 그런데 쌍꺼풀이 좀 있거든요. 눈 모양이나 쌍꺼풀은 아주 좋아요. 입꼬리가 역시 위로 올라갔어. 입꼬리 위로 올라가면 인복 있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턱 좋고요. 근데 양악이 없네. 남자분이신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 그리고 참 이름이? 지수입니다. 장지수. 이름이 너무 강하네. 원장님 그러면 꽈뚜룹 어때? 꽈뚜룹? 꽈뚜룹 뚜 룹. 어우 좋네. 아, 잘 됐어. 왜냐면 나무불불이야. 나무불불. 어 나무불불 하시네. 여기에 있는 까만 점 여기 있고 여기 있네. 네, 여기. 그거는 밤에 잠자리가 뜨거운 거. 정확하시군요. 여기 빨간 딱지 안 노란 딱지 안 붙죠? 네. 이거 얘기해도 네. 조선 시대에다 비유를 하는 거는 그 당시였으면 아마 뜻과 현실이 달랐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만적이라는 사람 아세요? 고려 때 그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구태태 혁명했어. 네, 간 사람이거든요. 반란군 수장. 반란군. 반란군 수장. 반란군 수장이구나.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그만해. 아니. 영화 같은 거 보면 조연해서 막 깔나게 막 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딱 그거지. 반란군 오른팔. 아까 전에 외곽 내유 막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지수는 어떤? 아 이럴 경우는 그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이게 네네. 다 섞여 버린 경우거든요. 외곽 내강도 되면서 외유 내유도 돼요. 좀 같이. 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돼. 중득.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딱 봤을 때 어 이렇게 동안이야.
아유. 동안이라는 것은 나쁜 것보다 좋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아, 깨끗하고 예. 어리고 순수하고 순박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안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거 잘 챙기는 거죠. 아. 동안인 사람들이 자기 거 굉장히 잘 챙깁니다. 거의 이마, 눈과 코, 입과 턱이 거의 비슷해요. 오. 거의 네. 네 분 중에서 네. 유독이 오각형이나 둥근 오각형에 가까워요. 오각형이나 둥근 오각형에 살이 많이 찌긴 살이 많이 찌긴 약간 눈썹 아주 좋아요. 오. 그런데 미간이 역시 좁아. 아, 미간 좁다. 진짜 그네. 코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좀 밀어야겠네, 여기까지. 네, 좌우로 한 3mm 정도. 올라와도 돼, 올라와도 정도가. 코는 눈 모양 네. 괜찮아요. 눈 모양. 근데 여기 또 점이 있고, 네, 여기도 점이 있고. 네. 얼굴 점이 좀 많아요. 네. 요거 빼주시고. 아, 요거 빼야 돼요? 요것도 빼주시고. 요것도 빼주시고. 요것도 다 빼야 돼요? 얼굴에 까만 점은 좋은 게 없어요. 아. 입은 일자입이네. 입꼬리 세 분 다 올라갔거든요? 혼자서 일자입이야. 일자입도 좋은 거예요. 저는 무슨 상인가요? 요런 거는 요런이고 예 요런 전형적인 머슴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예. 그 목표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요런 경우는 밑에 너무 두 개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아, 네 사람 두 개 되는 경우 밑에 반이래 양반. 양반. 나 알았다. 정치적인 거 얘기해 볼게요. 아, 네, 네, 정치적 안 돼요. 절대 안 돼. 대기업 회장이나 네, 아. 어떤 정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둥근 오각형들이 많아요. 정치보다 나갈 가능성이 둥근 오각형. 도화살이 있나요, 얼굴에? 지금 여기에 점이 있거든요. 네. 아, 이런 게 이제 도화살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허허. 예. 아 그러면 이제 다 관상을 좀 봤는데 관상가님이 보시기에 관상학적으로 좋은 사람 1등이랑 이제 꼴찌를 좀 정해주시면. 아, 이 중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 네. 나이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올해 관상이 제일 좋은 사람 이게 나.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올해 몇 살이야? 저 스물아홉입니다. 스물아홉이면 여기를 봐야 돼. 오, 여기. 네, 이마 여기. 이마 아까 내 괜찮다고 네. 얘기했잖아. 이마 좋아. 오, 스물다섯. 스물다섯. 여기가 좀 통통하게 좀 밝은 빛이나. 오히려 쫀득님보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쫀득님 여기 좋았거든요. 전 24살. 그러면 24살이면 양 옆인데 완만하게 궁지처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로는 청룡 메코 같고 조금 떨어져. 미안합니다. 어, 청룡. 아하, 어, 메코. 어, 반갑고. 서른 하나. 눈썹이야. 어, 눈썹 좋네. 와, 아, 눈썹 좋아. 눈썹 봐. 아, 그래도 한다 그러면 조금 나쁘지 않을까. 아, 지금 봐요, 청룡. 세 분은 청룡, 주작, 메코, 그다음 거북이. 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겠습니다. 아, 오늘 재밌었는데.